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까이스라고 합니다. 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특별한 화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로들을 만들어보러 갈 겁니다. 렛츠 고! 나무나무 나무나무스 나무를 많이 캡시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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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오케이, 나무 많이 캐졌으니까 벌집 부셔주고 도망가! 밑으로 내려가주기 전에 먹을 걸 구해야겠죠. 왜냐? 지금 제 배고픔 수치가 밥 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이럴 때는 붐! 붐! 치킨스? 백숙스? 항정살? 아, 항정살이 아니구나. 어? 마을스? 잠깐만, 아 이럴 거면 고기 괜히 먹었네. 아, 빵 맛있고요. 걸렘스? 아, 형 미안. 아이, 형 내가 미안해. 붐! 야미!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화로라고 여러분들은 다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을 캐줘요. 화로 만들어주고 화로 설치. 자, 그냥 화로인데도 엄청난 시스템이 잡혀있어요. 바로 인첸트! 과연 우리의 우리의 철도끼에는 과연? 내구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석탄도 얻었고 국밥마냥 든든한 철도끼가 있으니까 이제 진짜 땅을 파고 내려가서 자원들을 구하고 다양한 화로를 또 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주는 게 좋을까 지금 고민 중임. 뭔가 쫄린다 여기. 정비하고 내려오자. 자, 일단 철을 야무지게 구워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줄 거냐면 화로를 하나 부셔요. 여기에다가 둘러요. 그리고 화로를 넣으면 Furnace Tier 1 10 Enchanted Items to Level 10. 이번엔 어떤 인첸트가 저를 설레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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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10! 살충 10! 하나 더 하나 더 One more Sharpness Please 수선. 아니 아쉽게 이러지 말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뭐 나왔냐? 그 다음에 철 곡괭이도 인첸트 해볼까? 철 곡괭이에는 뭐가 붙을까? 효율! 짠! 오, 야, 이거야. 이거지.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 안 되겠다. 내 생각에는 철갑옷을 둘러야겠어요. 영상 몇 개를 망쳤어, 네가 지금 죽어가지고. 녹화 6시간째야. 정신 차려! 누구 계심? 금이다. 오예. 근데 사실 지금은 금보다 다이아가 중요해요. 왜냐면 다음 화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화로가 총 3개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화로를 보여드리려면은 바로 곡괭이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 어떤 인첸트가 나와야 좋을까? 효율이랑 내구성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효율 바로 나왔어. 다음은 내구성, 내구성. 행운 좋지. 다이아 킬 때 많이 나오니까. 제발, 제발. 섬손. 섬손이면 또 만들어야 되는데? 블록으로 나와서 이거 이걸로 캐야 돼요. 석탄을 다시 설치해서 돌 곡괭이로 캐는 사람이 있다? 크크루 삥뽕! 와우!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로 만든 걸 인첸트해서 섬손이 안 나오길 기도해. 제발 섬손 말고 내구성만 나와라! 이거 두 개를 섞자. 섞어가지고 다시 만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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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 제발! 왜 이렇게 간 쫄리냐! 제발! 자, 새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바로 들어가. 바로. 과연? 행운! 행운까지는 좋아! 내구성! 효율! 이렇게 된 김에 행운만 나와라. 행운만. 내구성 포기해야 되나? 벌써 다 써가 이거. 가차 한 번만 더. 진짜 내구성만 나와줘. 나 내구성만. 다른 거 안 바랄게. 됐어. 이제 부담 없이 파. 내구성 나왔으니까 오래 가겠지. 오케이, 청금석 계산법 여기다. 다이아는 여기 있어. 뭐야, 왜 다이아 안 나옴? 청구 경계선 온. 여기가 잠깐만 78, 그럼 75. 옆이다, 여기다, 여기 밑에 다이아 있음. 나와주는구나. 38개, 나이스! 자, 여기에서 제작대, 온! 아까 전에 만들었던 퍼네이스 레벨 2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이아를 넣고 금괴를 둘러주면 퍼네이스 티어 2. 과연 뭐가 나올까요? 발사체 그래, 뭐 나올 수 있지. 다음은 내구성. 솔직히 내구성은 솔직히 좀 별론데? 요번에는 보호 200. 보호 200 나이스야. 여기에는 그래 뭐 내구성. 그리고 검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검에다가 인첸트를 해. 과연 뭐가 나올까? 강타! 근데 강타가 의미가 있나? 하나 더. 날카로움!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나와야 인첸트지! 약탈 하나만 떠주면 된다니까요? 그렇지! 지옥 가야죠! 까일수 지옥 갑니다! 내가 배워왔어! 이거 두 개를 파고 여기에 물을 설치해. 맞아 이거야! 잘못 설치했다! 아유 진짜!
어 그래 이거야. 됐나? 어 완성됐다. 찻! 어 이쪽 방향으로 쭉 갑시다. 이쪽 방향으로 쭉 뭔가 가다 보면은 직진만 하면은 지구는 둥그라서 이럴 때 쓴 말 아닌데 이거? 여튼 뭐 하나 나오겠지. 앞을 뚫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어? 뭐 나왔다. 어! 걸린이들이 나를 반겨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어 상자! 상자만 좀 어! 흑요석은 좋지. 흑요석은 퍼펙이지. 상자만 좀 털어가도 될까? 어 잘 가고. 어 너도 가고. 어 돼지 잘 가고. 흑요석! 됐다 이제 도망가. 상자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도망가자. 아! 아 진짜 간다니까. 왜 아 미안해. 아 쟤네 진짜 너무하네. 나를 이렇게 쫓아내. 좀 이따 복수하러 온다. 잠깐만 흑요석 먹었잖아. 어 그러면 세 번째 화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어2 화로를 중간에 놓고 흑요석을 두른 다음에 다야를 끼우면 버네이스 티어3. 과연 어떻게 될까? 뭐야 뭐가 달라진 거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건가? 255레벨. 아 이게 최대 레벨이 255레벨이구나. 확실히 차이가 있었네. 어 255까지 가네. 아이고 친구야 반갑다. 뿜. 와! 자 이제 여기서 볼일 끝났다. 더맨 앤더맨. 어우 렉. 나카. 그렇지. 와 인챈트 빠방 해가지고 나카에도 안 죽네. 어! 더맨스 여기 있었어. 아까 피글린 놈들 잡으러 가야겠다. 나가간다 글린이들. 딱 기다려. 나 이 악물 왔다 얘들아. 어휴 저기 있네. 마중 나왔네. 어 안녕. 어 잘 가고. 어 잘 가고. 아이고 글린이들 안녕. 잘 지냈니? 어 그래. 뭐야 글린이들 다 죽었나 이제? 쇠뇌를 무한정으로다가 내구도를 회복해놔. 어 이거 가져가자. 자 이제 우리는 막대기를 가루로 붐! 그 다음에 진주를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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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군요. 아우 움직이기 귀찮은걸? 쭛! 쭛! 오케이. 뭐야 여기 어디야? 따따따따따따따 촛! 붐! 내 생각에 갑발을 입으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뭐 다 버려줘요. 다 태웠어요. 버네이스 티어 3 너도 고생했다. 요렇게만 들고 가주는 걸로 합시다. 우와! 촛! 오케이. 붐! 아. 촛! 오케이. 대장전 해주고요. 촛! 붐! 와우! 촛! 과연? 아우! 와, 잘 맞추는데? 야, 나한테는 활보다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다. 응, 아니야. 저것도. 어, 안 맞네. 올라갑시다. 그리고 저기 위로. 어. 아! 잠깐만, 여기에서 저거 맞추기 가능할까? 붐! 자, 여기에서 저것도 맞추기 가능할까요? 어. 아! 아, 너 때문에 내가 긴장을 했잖아! 긴장했잖아! 어, 뭐야, 데미지 뭐야! 붐! 내려가주자. 그렇지, 낙법 성공스! 왜 안 내려오냐, 또. 버그인가? 어, 맞췄다. 오케이, 왔다. 큰 거 왔다! 어딨노? 그렇지! 으! 비교적 쉽게 깼네요. 아주 맛있는 양념된 영국이었습니다. 예스! 요우! 예스! 경험 시작! 내려가주도록 할게요! 우와!